뉴욕시가 연방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밝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에 맞서 거듭 이민자 보호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어제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보호 도시, 이른바 생추어리 시티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는 계속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in New York City, this executive order does not change who we are. Or we, how we will go about doing our work. The stroke of a pen in Washington does not change the people of New York City or our values, does not change how this city government protects its people. 그간 뉴욕시를 포함해 미 대도시 중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맞서 불체자 보호 도시를 선언한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지역 경찰과 연방 이민국 사이의 협력에 제한을 둠으로써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보호해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국의 역할을 하는 지역 법 집행관을 두어 불체자 보호 도시들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은 죄가 없는 무고한 이민자들을 체류 신분으로 인해 뉴욕시에서 추방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But we will not deport law-abiding New Yorkers. We will not tear families apart. We will not leave children without their parents. 현재 뉴욕시는 예산 848억 달러의 약 10%인 88억 달러를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